농구가 2002년 아시안게임이 월드컵 끝나고 바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득바 때가 농구장에 다 빨간 티들 입고 대한민국을 막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좀 얼더라고. 자꾸 허재 형 없을 때 얘기를 자꾸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면서 계속 허재 형 눈치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때 내가 응원 갔잖아. 진짜요? 그럼. 근데 농구의 가장 전성기는 농구 대잔치 아니에요? 그때가 제일 전성기죠. 대한농구 있을 때? 맨날 허재 형이 얘기해. 자기가 오빠 부대 원조라고. 당연하지. 허재 형 전성기 때는 새마을운동 때 아니에요. 새마을운동 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농구하면 농구는 좀 그래도 공부 잘하고 막 알지? 약간 그 모범생 애들이 하는 스포츠고 축구는 야, 제일 배고픈 애들이 할 거 없어서 하는 게 복싱으로 태어났어. 진짜로.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 부대 하면 진짜 딱 생각나는 게 솔직히 고대는 살짝 전 잘 오빠 부대 느낌은 고대는 남자들이 많이 좋아했지? 응. 연대는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이미지가 뭐냐면 네. 안정환 이동국은 연대야. 아... 너 같은 애들은 고대야. 그러니까 고대는 파워풀한 농구를 했던 것 같고 연대는 기술적인 농구를 한 것 같아요. 병원에 무슨 기술이 있어? 야, 3점슛이야. 그래, 그게 기술이지. 골 넣는 게 얼마나 쉽지. 던지면 골 아니었어요? 던지면 골이지. 아, 기술은 저 허재형 정도 돼야 기술자라고 딱. 아, 너 진짜 잘 말한다. 저도 좀 사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형. 저도 사는 법을 배웠어요. 야, 또, 야, 닭이 이렇게 맛있니? 기분 좋아졌네.